요즘 자주 팬티를 뒤집어 입네요. 이게 남편들만 지잡돌이 할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화 방지, 피를 맑게 하고요. 혈액순환을 돕고요. 혈압과 당뇨 조절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배변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해주는 뚱딴지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끓이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끓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데요. 뭐 다른 감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뚱딴지 돼지감자를 넣었다. 그 차이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양 성분학적이나 아니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만 보시라고 제가 참고 삼아 올려드리는 겁니다. 돼지감자는요, 생으로 먹을 때가 가장 약성이 좋고요. 또 기름이 영양소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요. 기름과 함께 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돼지감자는요, 당뇨병에 좋다고도 하지만요, 의외로 골절상에도 굉장히 좋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와 함께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미역의 효능이야 말하면 잔소리지만요, 동의보감에 나오길요, 성질이 차면서요, 짜면서 무독하다고 합니다. 소결을 버리고요, 혹은 결기를 다스리고요, 이뇨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혈압을 다스리고요, 피 속에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산날이 다가오면요, 미역을 준비하죠. 이때 장사꾼이 미역을 그냥 주는가, 아니면 그긴 미역을 반으로 꺾어서 접어주든가에 따라서요, 순산을 점치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산과 함께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것도 가늠했다고 하네요. 미역이나 돼지감자 같은 경우 찬 성질의 음식입니다. 마늘을 함께 넣어서 보강하면 좋겠죠. 돼지감자는요, 프랑스어로요, 폼드테르라고 합니다. 땅속에 사과라고 불리는 것이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미리 내가 음식으로서 조절을 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좋겠고요. 병이 나면 물론 약도 드셔야 되겠지만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 징후가요, 이미 외부적으로 내가 느꼈을 때는 내부에서는 조금 더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생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국을 끓여서요, 맛을 보는데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간이 좀덜된것 같아서 조선간장을 추가해서 지금 밥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음식의 완성은요, 간장과 소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분이 드셔도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요, 내 가족이나 내가 평소와는 다른 안 하던 일을 한다, 안 하던 짓을 한다 하면요, 음식을 한번 180도 바꿔보세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요, 내손 안에 있습니다.